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참 기적을 행하셔서 해방시켰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활짝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겁을 집어먹었죠. 그 가나안 땅에는 뭐 굉장한 부족들이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성을 쌓고 살고 있는 데라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정탐을 먼저 보내서 먼저 모든 지형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우리가 진격을 합시다. 이제 겁이 나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고 결국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다니면서 온 땅을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성이 얼마나 높고 큰지, 백성들이 얼마나 무장을 하고 있는지, 뭐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하면서 그들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무슨 보고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그 초조하게 기다렸겠어요.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틀렸어, 틀렸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거인들이야. 안악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어. 성곽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쌓여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야. 그 성이 굉장히 높고 또 튼튼하고 백성들이 크고 장대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겁내지 말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것은 우리의 땅이야.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두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하고 열 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고 보고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동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사람 힘으로 나왔어요? 광야길을 걸어올 때 뭐 사람의 능력으로 살고 걸어왔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만은 마치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이 불신앙으로 보고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징계하셔서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가지고 4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모래바닥에 전부 장사 지내고 다 사라질 때까지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살려놓았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성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히 정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이제는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저 진격하기 쉬운 지형, 그 다음에 공격해서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은 거의 다 이제 손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만한 지금 땅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손을 대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물렸어요. 아이고,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우리가 뭐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차지했으면 우리가 살만한 그런 땅이 되었는데, 아이고 이제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 버렸어요. 이런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 동안 살게 해주셨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라고 하는 곳은 유대나라 가나안 땅 남방부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좀 산악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요새고 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워낙 좋으니까 가장 신장이 크고 힘이 있는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그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고 헤브론과 같은 큰 성을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수년 동안 전투를 해도 거기에는 아직도 감히 도전을 못했어요. 아, 그 쳐다보니까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데 함부로 갔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슬슬슬슬 피하면서 이때까지 남겨놓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저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듣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지나가면서 보면 갈렙이 드디어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신장이 크고 강한 아르바족이 있었는데 그 아르바족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성을 소유했습니다. 그 헤브론 성은 나중에 다윗왕이 유대나라를 통치할 때 7년 동안 왕도로 사용하던 성이었죠. 그만큼 그 땅 전부를 소유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는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갈렙으로부터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아무리 옛날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85세면 노인입니다. 노인이에요. 아무리 뭐 체력이 좋고 싸움도 할 수 있고 뭐 칼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역시 노인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60대 이상 되시는 분, 아니 요즘에는 50대만 돼도 늙었다고 그러잖아.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50대를 넘어서면 대부분이 무기력해지고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기 쉽습니다. 이래서 손을 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채로 앞으로 60대, 70대, 80대 적어도 20,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갈렙은요, 나이가 들었지만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목표를 상실하고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월이 피부는 주름지게 할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늙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갈렙한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배워야 합니다. 나의 산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산지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언가? 여러분 각자 물으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금년에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뭔가? 나의 남은 생 몇 년 동안 도전해야 될 목표가 뭔가? 나의 산지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묻고 그것을 분명히 찾으세요. 찾고 나서 거기에 도전하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찾으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갈렙처럼 어떤 값을 치루어도 정복하겠다는 도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진치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곽이 높고 백성들이 강한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겠어요. 인명피해가 분명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가서 밟으면 그거는 내 땅이라. 그 확신이 분명하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도전했고 그 다음에 자기 믿음대로 그것을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도전해야 될 산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삶의 질은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삶의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반드시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는 영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산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인 산지가 있어요. 한 번씩 봅시다. 하나씩 좀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영적인 목표가 뭡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목표입니다.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는 영적인 목표가 하나 있어요. 2001년이 되었던, 2003년이 되었던, 2030년이 되었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좀 시간이 많으면 좀 한 번 한 번 질문도 좀 해가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 뭐 도무지 시간이 쫓기니까 뭐 저도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구원입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따놓은 단상이에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 기가 막힌 이야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신약 성경에 와서 그 말을 다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 다 맥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목적에서 이탈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계속 다듬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놓고 도전하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각자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날 보고 하나님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이 뭘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스타일이야. 성경 안 읽어. 일주일 내가도 한 장도 제대로 안 읽어. 그래서 설교 듣는 게 전부야. 그래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좀 무식해.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절대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마음에 무슨 그런 가책이 오면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으세요. 그게 도전입니다. 첫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겠다 하고 각오하고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도전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건 뭐 있어요? 기도입니까? 기도가 너무 없어요? 하루 5분도 기도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도 그저 입으로만 주여주여 합니까? 그럼 매갈이 없는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사탄이 시험하면 뭐 100번이면 100번 지는 생활 그걸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온다든지 아니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적어도 하루에 20분 30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든지 뭔가 각오를 하고 도전을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물질에 애착이 너무 많아가지고 헌금 제대로 못해요? 11조도 안 해요? 뭐 헌금하라고 하면 벌써 나도 모르게 인상이 싹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인상 달라지는 꼴 보고 좋아하실 리가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만큼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금년의 목표는 내가 좀 더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선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필요한 선한 일에는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실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주의를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되어 있나요? 남이 모르는 죄를 계속 용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책망할 때 귀를 막아버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100번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거 박자가 안 맞아서 도무지 이거 재미가 없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이런 목표 가지고 새해를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현실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우리가 일해야 될 장소로 부름받았습니다. 할 일이 있고 소명이 있는 이상 해마다 각자가 성취하고 달성해야 될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당장 노력하고 준비해서 일정한 시간 안에 성취해야 되는 현실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인터넷 파워잡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지난달에 조사를 한 건데 직장인 1407명을 조사했더니 신년에 원하는 자기의 목표가 뭐냐, 1위가요, 1위가 이직이었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이게 10명 중에 4명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대우가 낮고 좀 더 환경 여건이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이것이 나의 목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개발하고 싶다. 세 번째는 봉급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뭐 이런 개인적인 목표들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또 회사의 팀장입니다. 학생입니다. 우리는 각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과 일을 맡아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꿈과 소원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금년 안에는 착하게 살겠다. 그건 너무 막연한 이야기예요. 금년엔 돈 좀 벌겠다. 막연한 이야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도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바로 알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확실한 목표는 내가 해야 할 행동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반드시 설정해야 될 목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목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1등 집착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1등이 아니면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은메달을 들고도 눈물을 펑펑 쏟는 세계 유일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금메달도 소중하고 은메달도 소중하고 동메달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울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도 1등이 안 되면 못 견디는 이런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수가 무엇인가를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분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릇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을 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해야 돼요.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슬기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자람을 아는 슬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자람을 아는 슬기. 이것이 필요해요. 이럴 때 내 분수 안에서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찾고 내 분수 안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서요, 한두 번 실패한다고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다시 도전하고 하세요. 그런 말이 있대요. LA에서 여객기가 뜹니다.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열몇 시간 만에 서울로 옵니다. 그런데 여객기가 LA에서 뜨고 나서요, 열몇 시간 동안 나를 때 지정된 항로에 따라서 제대로 나르는 것은 전체 1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항로를 벗어난대요. 가다가 벗어나고 그러면 벗어났다가는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벗어났다가는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항로를 제대로 따라가는 것은 전체 항로의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벗어났다가 들어오고 그래도 목표가 분명하니까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때는 벗어나지요.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요. 그러나 계속 그 목표를 가지고 앞에 놓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금년에 도전하고 싶은 현실적인 목표가 뭔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면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표 정합니까?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도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실패해도 또 도전하십시오.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1년 동안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할 산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1년을 달려가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뜁시다. 또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얻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열심히 도전합시다. 그래서 아말렉이 있는 이 산지를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